안녕하세요.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의 주요 대화를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알레오 히스토리 레코드 아나운서 김혜림입니다. 한국 시간 6일 오후부터 9일 지금까지의 알레오 디스코드 공식 채널의 질의와 답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리포터 스캐머스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스캠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알레오팀 노다리의 프로필인데요. 자세히 보면 알레오팀을 의미하는 파란 불꽃이 없습니다. 이것은 노다리의 프로필을 그대로 사용해 진짜인 것처럼 꾸민 스캠입니다. 관리자는 DM이나 친구 신청을 먼저 보내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How to Start입니다. 신규 유저 크루시가 서버에서 현재 동작에 대한 로그를 얻기 위해 명령어 journalctlu alleoprover fcat을 입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엠버서더들이 공식 가이드를 사용한 경우 로그는 설치 직후 표시된다며 .runprover.sh 등을 통해 스크립트 재실행 시도를 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한편 해당 명령어는 노드스 구루 가이드에서만 작동한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은 테스트넷3 서포트입니다. 유진213이 알레오 노드 실행 중 퍼티 애플리케이션이 꺼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보른23이 스크린S 알레오 cdsnacos .runprover.sh를 사용하라고 답했습니다. 유진213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해당 화면은 초기화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하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FL.exe가 노드 설치 후 이러한 오류가 나타난다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써라임이 인센티브 노드만 실행하려면 클라이언트는 필요 없다. 프루버만 실행하면 된다.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 보실까요? 신규 유저 니코1109가 두 개 노드가 하나의 서버에서 실행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써라임은 한 주소에는 괜찮다. 만약 서비스가 허용된다면 한 서버에도 마찬가지다 라며 가상 서버의 지원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요. 미르말리르는 포트가 동일하지 않고 서버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규 유저 푸리아프루그778이 내 프라이빗 키를 누군가에게 보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요. 유즐리스 도로즈키나가 새 계정을 만들고 새 노드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이전 노드를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알레오 랭귀지입니다. 드워커가 알레오 지갑을 개발하는 분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엠버서더 불버가 개발팀이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미르말리르는 지갑 개발 내용이 담긴 GitHub 링크를 게재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BBBH가 어디서 알레오팀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디제스터에 따르면 현재 하워드 우, 콜린 친, 레이몬드 추, 알렉스 프루덴 이렇게 4명이 알레오팀의 메인팀이네요. 다음은 트윗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는 1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재직 증명과 개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에 대한 워크샵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알레오팀을 의미하는 파란 불꽃이 없다면 스캠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쏙쏙 뽑아 살펴봤습니다. 알레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증된 내용과 팩트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화요일에 만나요.